지난주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거된 피의자가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론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과연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오행훈 PD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 어린이를 쫓아와 엘리베이터에 탄 후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무차별 손찌검에 심지어 발길질까지. 남자는 반항하는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3층에서 억지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때마침 비명소리를 들은 1층의 주민이 계단을 통해 황급히 아이를 구출했지만 실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취급했고 급기야 주민들은 CCTV 화면을 토대로 직접 범인 수배에 나섰습니다.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이 직접 해당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무리해서 참혹하게 그 이런 그 일들 때문에 아주 심상한데 우리 생 경찰들 조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뛰어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질타가 있은 지 불과 6시간 만에 경찰은 사건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피의자 이 씨는 12년 전 3차례 아이들을 성폭행한 전과자였습니다. 10년간의 복역과 2년 만에 재범. 이번 사건을 통해 반복되는 아동 성범죄, 그 남겨진 과제들을 취재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날씨가 부쩍 따뜻해진 휴일 오후인데도 단지 안 놀이터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원래 이렇게 친구들이 없었어요? 아니요, 많았는데 예전에는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왜 그래요? 왜 예전에는 별로 없어요? 그 일 생긴 후에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없죠?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내내 사건 나와서 네. 애들 놀랍네요. 불안하죠. 부모들은 나 같은 놈 불안해. 나도 손주들이면 많은데 네. 불안해 진짜. 달라진 곳은 비단 사고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사건 이후 하교 시간 학교엔 전에 없던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등하교 시키는 학부형들로 붐비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낯선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모르니까 직접 데리러 오는 게 마음 편하죠. 엄마들이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점심시간에 일부러 와서 애들 불러와. 이 학교는 주민 편의시설로 개방되고 있는 터라 학교 곳곳에 보안 목적의 CCTV를 마련해 놓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유괴나 납치 이런 범죄자들이 접근을 네. 했을 때 CCTV 있으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최근 일어난 일련의 아동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2010년까지 초등학교 주변에 2,000대 이상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사고가 난 다음에 효용성이 있는 거지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불안이 가중되다 보니 각급 교육기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과자나 사탕을 사준다고, 장난감을 사준다고 그럴 땐 다 같이 뭐라고 해야 돼요? 도대체 언제부터 가해자는 활개치고 선량한 시민들은 잔뜩 움츠리고 지내야 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걸까? 최근 4년간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경찰 조사만 이루어진 사건까지 합하면 작년 한 해만 1,000건을 넘어선 상황.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들이 그 대상을 고를 때 어린아이가 가장 용이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성이 그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유인할 때 가장 쉬운 대상이라는 거죠.
특히 우려할 만한 사실은 성폭행범들의 반복된 범죄 전력입니다. 이혜진 우회슬량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 정 씨. 2006년 용산 허양 살해 사건의 범인 김 씨. 그리고 이른바 인천 발발이로 악명이 높았던 연쇄 성폭행범 김 씨.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폭행범들이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특히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아동 성범죄자들이 정신질환적인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정책적으로 비교적 가벼운 형벌만 받기 때문에 범죄 억제력이 없고 또 하나는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재범률을 더 높이게 되기도 하고요. 잇따라 터지는 끔찍한 사건들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오잖아, 그런데 이런 나쁜 놈을 이제 우리가 찢어지게 되는데 왜 보내놓냐고 이 놈을. 아 공개 시켜 얼굴. 이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개인적인 네. 입장에서는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아예 추방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네. 사람 인기를 포기한 그런 상태잖아요. 예. 법은 당연히 강화돼야 되고 특히 아동의 성추행 같은 거는 굉장히 강화돼야죠. 그게 시범 본보기로라도 강화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범죄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자는 현행법상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까? 성폭력특별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강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해지는 처벌 비율을 보면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80%를 차지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고작 5명 중 1명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저는 도대체가 그 점에 있어서 아주 개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강도범이 있고 강간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정형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똑같은데 우리가 강도범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석방해 주질 않거든요. 그런데 강간범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석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이죠. 물건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말이죠. 이같이 낮은 구속률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도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이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게 되면 결국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다가 피해는 인정이 되지만 그 피고에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 불충분으로다가 무혐의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나는 경우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 수감되는 아동 성범죄자들은 어떤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걸까? 아동 성범죄자 중 일부가 수용되어 관리를 받고 있는 공주치료감호소에는 700명의 수감자 중 30명 내외의 아동 성범죄자가 치료 목적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분열병 아니면 또 우울증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소아를 성폭행한 사람들이 치료감호를 받고 저희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2006년도부터 저희가 맡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체 성범죄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의 경우에도 이러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 효과는 의미가 있는 걸까?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에서도 인식과 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행해지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행동 또 인지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교화 프로그램들이 적용된다면 상당 부분 수정, 교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이 같은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재범률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800에서 1000일 사이에 됐을 때 거의 한 40%가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지행동 치료 집단, 제가 프로그램을 한 집단에서는 재범률이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15%, 6%에서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한 3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 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은 어떨까? 아동 성폭력 사범들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수용자들의 이제 반응을 보면은 자기가 나가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렇게 반성해오하는 수용자들도 있습니다. 많이. 그러나 일선 교도관들의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교육하면은 콧방귀 뀌죠. 효과가 있는 교육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교육 있잖아요. 근데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시간 때우기식 그런 형식적인 그런 교육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재소자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상담가 역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아시고 나서 거부 의사를 밝히시면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면회다 아니면 치료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교도소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력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육도 또 훈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수용자들이 거부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가석방 단계에 있는 성범죄자 관리를 맡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과정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왕에 그 가해자들을 교정치료하고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은 그 꾸준하게 주일회씩 해서 그 보호관찰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인 아동성범죄. 늘어만 가는 아동성범죄의 고리를 끊는 일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범죄자 자신이 나의 행동을 바꿔서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정책 아니면 이 악순환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 아동 성범죄자들의 처벌 강화와 보호관찰 문제를 두고 과잉 형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중처벌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등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범죄자 처벌의 뚜렷한 목적 중에 하나인 범죄 예방 관점에서 볼 때 아동 성범죄자를 단순히 격리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참히 영혼을 파괴당하는 어린 희생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기왕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PD수첩에서 오늘 이와 관련된 방송을 한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어 순위 1위에까지 이 말이 올랐는데요. 그만큼 생소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또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뜻이 참으로 간단합니다. 기왕에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증상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오동훈 PD, 네. 보험회사가 이 기왕증을 가지고 교통사고 환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면서요? 예, 그 사고도 힘든 일이지만 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들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왕증입니다. 네. 교통사고 피해배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신이 아픈 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당신이 가지고 있던 병 때문이라며 100% 다 배상해 줄 수 없다 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기왕증인데요. 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PD수첩 앞으로 한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병원 측으로부터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그 법원에 하고 그 재판이 있어가지고 나오라고 나가게 됐죠. 그런데 거기 갔다 오니까 결론적으로 완전 강제 퇴원을 시켜놨는데. 남 씨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병원 한쪽의 기도실. 두 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아쉬운 대로 쪽잠을 자며 불편한 생활을 견디고 있었다. 서로 지금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보험사에서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빨리 해결책을 좀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이 병원에 입원한 것은 열 달 전. 여기 있어. 아 여기. 이경실에. 이경실에 10개월 넘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여기요? 네, 이 병실에서. 아 여기 원래 침대가 있어요. 그러나 밀린 진료비 900여 만 원 때문에 그의 침대는 하루 아침에 치워졌다. 원무과를 찾아가는 것은 그의 중요한 하루 일과 중 하나다. 잘 쉬었어요? 아 그는. 왜 통화를 안 내세요? 그러면 그 저희가 몇 번을 그에 대한 청구를 하고 네. 이야기를 하고 법원 가셨다고 납부하시라고 납부하시라고 이야기했죠. 병원비 납부를 하세요. 뭔 병원비를 납부해요? 교통사고 확실한지 알면서. 남 씨는 자신이 교통사고 환자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상대 보험사에서는 더 이상 그의 진료비를 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의 지급 중단인 셈이다. 그러나 남친은 아직도 자신의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푸짐해서 몇 개를 드시는 거예요? 하루 세 개 다 먹어요. 예, 먹어야 싸우니까. 힘이 없고 처지면 저만 힘드니까. 과일 도매상을 하던 남씨.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도 먹고 싶고 봄이 됐으니 얇은 옷도 입고 싶지만 그는 아직도 겨울 속에 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병실은 눈앞에 있지만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2005년 뒤에서 들이받은 가해 차량으로 인해 양 무릎과 허리 그리고 어깨와 목에 심한 통증을 느낀 이후 남씨는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됐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양 무릎과 양 어깨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수술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에서는 남 씨의 증세가 교통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번 교통사고 이전부터 내 몸에 안 좋았던 그 질병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 그걸 갖다 기왕증이라고 그러죠. 근데 나는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사고 전에는 파스 한번 붙여본 적도 없고 허리 때문에 병원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왜 나보고 그 전부터 아팠던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내가 지금 치료받는 것은 이번 교통사고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것이고 수술도 내가 이번 교통사고 때문에 수술 받게 됐는데 왜 기왕증이라고 그러면서 그 치료비에 대해서도 나보고 내라고 그러느냐. 즉 남 씨의 증세는 기왕에 아팠던 자신의 병력 때문이지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사 측은 열 달 전부터 아예 진료비 지급을 중단해버렸다. 보험사에서 이게 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예 조정신청을 저기를 해가지고 기왕증을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치료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치료 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보험사는 기왕증과 관련해 또 다른 주장도 했다. 남 씨가 치료를 하던 중 통원 치료조차 하지 않았던 두 달여의 기간을 발견하고 이는 관련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므로 더더욱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험사가 고의로 기록을 누락시킨 것이라며 남 씨는 반박했다. 그 증거로 그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작진에게 보여줬다.
하지만 보험사는 여전히 진료비 지급을 거부했고 답답한 병원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강제 퇴원을 통해 남 씨를 압박했던 것이다. 병원 측에서는 인터뷰 대신 서면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왔다.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환자는 납부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며칠 후 병원 측은 아예 기도실 출입마저 막았다. 저 위에서 잠그라고 그러셨대요. 며칠간 폐쇄는요. 며칠간은? 네. 저 나가면 저기 하려나 봐요. 근데 나갈 일이 없잖아요. 남 씨는 결국 병실에서 기도실로 그리고 이번엔 병원 로비까지 밀려나야 했다. 그를 불편한 잠자리로 이끈 건 자신도 모르고 있던 기왕증 때문이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치고 2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있었다는 김 씨. 그 역시 기왕증의 피해자였다. 기왕증이라는 말은? 네. 뭐 들어보신 적 있으셨어요? 전혀 없죠. 기왕증이란 걸 일반 사람들 모르죠. 근데 그때 받았던 그런 그 검사 결과 자체가 맨 처음에 기왕증이 뭐 80%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죠. 수술 이후에 그 척추염이 발생이 됐어요. 퇴원을 했었는데 한 7개월 정도인가 그 정도 이제 지나가지고 다시 재발을 했었던 거예요.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경 유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반신 마비가 올 것 같다는 판단에 의해서 염증 세척만 하고 그리고 다시 닫았죠. 1심 재판에 제출된 신체 감정서에는 김 씨의 기왕증이 80%라고 감정, 교통사고와는 연관이 적다고 했다. 의사 판단 받아서 기왕증 50%다 그러면은 보험사가 내준 치료 중에 50%를 내가 돌려줘야 돼요. 보험회사에. 즉 쉽게 해서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사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중에서 그만큼을 빼고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진짜 이게 억울한 거죠. 욕부터 욕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또 이게 뭔가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피해 보상이 된다면 이게 정말 이건 말이 아니다.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서 제가 뭐 2차, 3차 병원만 이렇게 계속 돌면서 그러한 치료비 자체가 제가 받아야 될 보상금에서 그 차감이 되는 건지조차도 몰랐었어요. 기왕증이 80%다. 이거 1심 재판부는 80%의 기왕증을 주장하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김 씨는 이에 불복 곧바로 항소했다. 그리고 1년 반 후 2심 재판부에서는 기왕증 20%의 판정을 내렸다. 80%에서 20%로 기왕증 판정은 고무줄 같았다. 1차 폐쇄했을 때는 이거는 병원 저희 뭐 의료 쪽이나 법제 쪽이나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근데 2차에 그런 판결이 났을 때는 아, 그래도 진실은 살아있구나. 사고 이전에는 어떤 그 본인이 느끼기에 자각 증상에 조금 아프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평생 어떤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떤 외부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이제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치료를 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노동력 상실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걸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사고 이전부터 일정 부분의 사고가 발생했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는 교통사고가 자신의 인생을 철저히 망가뜨렸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시간을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은 보험사로부터 받는 배상이 전부가 아니었다. 이런 보상, 돈 받는 거? 그런 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아예 최 사고가 안 났으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이 세상을 한 세상 살면 그만인 것은 그 사고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든 이런 변화를 겪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죠. 교통사고로 이제 피해자 일상생활이 갑자기 정지해버린 것도 억울한데 기왕증을 이유로 해서 이제 피해배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뭐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기왕증 판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와 배상을 책임지는 것은 바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입니다. 이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자문의사들을 통해서 기왕증을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신체 감정의가 진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기왕증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정도가 얼마인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네. 의사가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까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1심에서는 80%가 기왕증 때문이다. 그런데 2심에 가니까 그게 20%로 줄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 편차가 크다고 하면 피해자들이 그거를 객관적인 공정한 판정이다라고 믿기가 어려울 테고 결과에 승복하기가 어려울 텐데 말이죠. 예, 그 기왕증에 대한 판정이 결국 치료의 질과 나아가서는 피해 배상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보험사의 자문의사들이 내리는 판정에 대해서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 이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손종숙 씨 가족. 오늘도 칠순의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린다. 불편한 탈로나마 혼자 힘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다행. 사고 초기엔 이런 날이 올 줄도 몰랐었다. 처음엔 요관절도 못 쓰게 뻣뻣했어요. 그래서 전혀 여기다 가둬놓고 이제 밥 먹고 다 넣을 건데 여기다 가둬놓고 왼손으로만 먹고 엄마가 먹여주거나 애들이 반찬 넣어주거나 이만큼 이게 다 약봉제예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텨온 지난 4년. 집안엔 약봉제만 잔뜩 쌓였다. 이거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보조제라고 먹으라고 준 알약들이고 이건 다 이제 병원에 관계된 거고 요거는 이제 처방. 이게 하루에 매일 그렇죠? 아침에 아침에 드시는. 아침에 먹는 제 약이에요. 약 먹는 게 가장 지긋지긋하다는 손 씨. 그 약을 챙겨 먹느라 건강했던 위까지 상해 버렸다. 의류 도매업을 하며 몇십 킬로그램의 옷가방도 거뜬하게 들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던 손 씨. 그러나 이젠 버스만 타도 멀미를 하고 한 시간 이상을 앉아있을 수가 없다. 게다가 오늘은 그런 몸으로 법정에까지 출두하는 중이다. 처음엔 기가 막혔고 이해가 안 가고 지금도 억울하고 갈 때마다 이렇게 분해해요.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내가 왜 과연 법정에 서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저 오라니까 가는 것뿐입니다. 안 가면 진다고 하니까. 교통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자 졸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손 씨. 기왕증과 진료비 배상 문제로 손 씨는 현재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에 나와서 함부로 떠드느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뭐라고 해요? 안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료를 그 사람한테 넘겨줘서 바른 변론을 하게 만들어요?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소취하시오. 난 이런 법정에 오고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바로 잡아주세요. 또 새로운 입김 가진 어떤 의사들한테 보여줘서 제 신체 감정과 똑같은 서류 감정을 받아서 기왕증 관계도 따지고 못 관계도 따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삭감하려는 저런 태도잖아요. 믿어주지 않으려는 태도거든요. 저런 태도는 저건 인격적이지 않은 거죠. 저건 모욕인 거죠. 해당 보험사가 손 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때는 손 씨가 척추 수술을 받아야 하는 다급한 시점이었다. 세 군데의 종합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았지만 보험사 측은 갑자기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수술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허리 한 마디가 너무너무 아픈 거 한 마디가
거무스름하게 변해져 있어요. MRI라는 걸 찍어보니까 다른 데는 다 멀쩡해요. 그렇다고 기왕증이래요. 나는 허리가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기왕증으로 해서 나를 다 아무것도 못 대주겠다 그러는 건 잘못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뒤바뀐, 다음에 바뀐 담당자는 기왕증이랍니다. 교통소와 무관해서 못 해주겠다고 해도. 기왕증으로 왜 바깥에다 몰고 가느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보험사가 기왕증이라며 주장하는 이유는 손 씨의 척추가 퇴행성으로 인해 아프다는 것. 과연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나 생기는 퇴행성 질환으로 기왕증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일까? 손해보험협회의 입장을 들어봤다. 의사 선생님이 뭐 CT나 MRI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하면은 이게 뭐 좀 진하게 나온다든 거리게 나온다든 해가지고 아 요거는 과거에 있었던 것, 요거는 뭐 요번에 요번 사고로 인한 거 이런 게 의학적으로 판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의학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계신 예, 부장님들 팀장님들도 허리나 관절 쪽에 예, 그 기왕증이라고 하는 거를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대부분은 이제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기왕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다. 과거에 진료받은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퇴행성 질환 부분을 기왕증이 있는 걸로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공단에서도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 여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자신들의 자문 의사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들의 퇴행성 증상을 기왕증에 포함시키고 있다. 보험사의 의뢰를 받은 자문 의사는 손 씨 허리의 통증이 기왕의 퇴행성 변화, 즉 기왕증과 교통사고가 반반씩 섞여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자문 의사하고는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한 번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애기 아빠 보나 허리 싸매거나 한 번만 데려다 달라 그랬더니 거기 데려다 달라서 갔어요. 가서 업무과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급된 서류가 있느냐? 없대요. 더구나 어떠한 자료도 내준 적이 없다는 손 씨. 그러나 보험사는 PD 수첩의 질문에 단순히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기왕증을 판단했다고만 답했다. 우리나라의 그 각 분야의 전문의사가 보험회사에서 이제 어떤 그 일정한 그 연봉을 받거나 또는 어떤 수당 또는 그 이제 사건 건수별로 이제 수술을 쉽게 지급받으면서 이제 보험회사 위주로 이렇게 장애 평가를 끌어주는 거죠. 소견서라든가 장애 판단을 좀 유리한 방향으로 해주는 거죠. 자문 의사는 만나보지도 못했고 손 씨는 근거 자료를 내준 적도 없지만 어쨌든 해당 보험사는 기왕증을 이유로 손 씨의 수술비 지급을 미뤘다. 손 씨는 보험사와의 숱한 다툼 끝에야 마침내 수술을 할 수 있었다. 수술 판정이 내려진 후 열 달 만에 일이었다. 처절했어요. 빌리다 못해. 남의 카드를 빌리다 못해. 그야말로 보험사가 지불 보증 해줘야지만 병원을 가고 병원을 못 가는 날도 많았고요. 지불 보증을 안 해줘서 병원을 가다가 중단한 일도 있었고요. 이게 무슨 치료가 됩니까? 지불 보증이란 보험사가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내주겠다고 하는 일종의 약속이다. 보험사가 지불 보증을 해줘야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족과, 여기서 만약에 친구과 옮기는 데서 내과로 간다. 또다시 지불 보증 받아야 돼요. 내지는 재활의학과에서 수중 치료를 한다. 또다시 개별 지불 보증 또 받아야 됩니다. MRI 한번 찍으랍니다. 또다시 지불 보증 따로 받아야 됩니다. 진단서 다 떼다가 소명해서. 그러는 동안 치료는 늦어지죠. 보험사가 지불 보증을 제때 해주지 않다 보니 보험사로부터 환자의 치료비를 받아야 하는 병원 측에서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뭐 물리치료나 이런 것까지는 지불 보증 착실하게 나눠주다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환자나 아니면 병원 쪽으로 우리 이 환자 더 이상 지불 보증 못합니다.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포괄적인 거잖아요. 어차피 지불 보증이. 그래서 1차 수술했을 때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외로워왔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따로 지불 보증을 안 받았어요. 2차 수술을 했는데 지불 보증 안 해줬기 때문에 진료비 지급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예, 받긴 받았는데
얘기하는 게 기왕증 기여도 따지자는 거예요. 2차 수술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수술을 요하는 경우 일부 보험사는 기왕증을 근거로 병원 측의 진료비를 삭감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은 총 진료비 590만 원 중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기왕증이 있는 환자를 진료해줬다는 것이 삭감 이유였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과잉 진료라는 거죠. 쓸데없는 검사 MRI를 했고 쓸데없이 CT를 찍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이 못된 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양기관은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기관인데 손보사하고 환자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보험 환자를 노골적으로 꺼리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 어느 병원을 가면 선생님마다 제일 첫 마디 첫 말씀. 어느 보험사세요? 제 몸이 다쳐서 왔는데 어느 보험사세요가 왜 필요해요? 우리는 환자 안 받습니다. 우리는 환자 안 받습니다. 이래요. CT 처방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환자입니다라고 아예 이렇게 빨간 글씨로 딱 뜨게끔 해가지고 위에서 왜냐면 치료를 하면은 올라가면은 당연히 해야 될 치료도 아 이거 과잉 치료다 삭감 뭐 아 CT 안 찍어도 되는데 CT 찍었네 이거 삭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손해보험협회 측에서는 연간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며 지급 규정이 까다로운 것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 나이롱 문제 환자가 일단 단순하게 보험회사가 이걸 주고 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험회사가 그분들의 어떤 지급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그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보험금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보험료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일반 계약자한테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영리와 원칙을 강조하는 사이 교통사고 환자들은 그 후유증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던 박 씨는 2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하던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이거 이렇게 집으면 이게 못 있어요. 이게 떨려요. 저 다리가 막 무릎 쪽이 막 떨리시네요. 예. 힘을 이렇게 힘을 실기가 힘을 실으면 떨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못 있어요. 5분도. 그러니까 서 있는 게 백화점 가서 서 있는 게 이게 되냐고요. 아,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맨날 뜸 뜨고 몸에도 막 다치고. 사고 후 목과 허리 그리고 다리 등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박 씨는 3년 한시 장애 판정까지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와의 소송에 지친 나머지 박 씨는 서둘러 1심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였고 정작 받아야 할 치료는 포기해야 했다. 끝나고 났는데 너무 억울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는 어쨌든 돈을 떠나서 몸이 완치되는 거라면 전 돈도 필요 없어요. 몸이 옛날 상태로 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밖에 바랄 게 없어요. 여기 방도 되게 좁은데 왜 네. 밖으로 안 나가시고? 안 나가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매일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박 씨의 치료와 배상을 어렵게 한 것은 기왕증 70%라는 보험사 측의 판정. 박 씨는 교통사고에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고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커튼까지 낮에 이렇게 너무 쳐두면 너무 어둡지 않으세요? 싫어요. 불빛이 싫어요. 불빛도 싫고 말소리도 듣기 싫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시끄러우면 나가서 시끄럽다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무서운 줄을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경미한 사고라 그러고 뭐 가벼운 접촉사고라 그러고 무슨 기왕증이라 그러고 기왕증이 뭔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알면서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파요. 이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조차 겁내고 있는 박 씨. 그녀에게서 웃음을 앗아간 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기왕증이었다. 네. 오동훈 PD, 네. 깨병 환자 그리고 보험사기 등으로 해서 보험회사가 한 해에 지출하는 비용이 뭐 2조 5천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만은
아, 사기치고 그러는 사람들이야. 그건 범죄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될 일이고. 네. 관련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들을 증거도 없이 의심을 하고 또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보험회사 자문 의사를 만난 적도 없는데 기왕증이다 이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악질적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당연히 치료받아야 할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거대 조직인 보험사와 일개 개인이 대립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그 교통사고보다 더 큰 고통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기왕증을 내세우는 보험사들의 횡포는 정말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왕증으로 인해 보험 사기꾼으로 몰린다면 2004년 교통사고를 당한 남무순 씨는 목과 허리가 심하게 다쳐서 보험사에 치료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온 가족이 보험 사기꾼으로 의심받고 경찰에 내사까지 받아야 했다. 저는 지금 제 몸 하나 버린 거는 희생됐다고 생각하고요. 개개인이 정말 당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걸 정말 홍보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맞대결을 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잘못한 게 1%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고 돼서 밝혀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눈물이 나서 지금 못 하겠다.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 아이도 범죄라고요. 엄마가 범죄니까 가족 다 범죄라고요. 그녀를 악덕 보험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보험사 직원이 사고 직후 찾아와 내밀었던 한 장의 서류였다. 주소 묻고 뭐 이렇게 이런 거 간단한 거 몇 가지 묻고요. 그 사인을 여기 다 맞으면 사인을 해주래요. 그래서 내가 사인을 여기다 하니까 여기도 해주래요. 그 여기 빈칸인데 왜 하라냐. 남 씨는 별 의심 없이 보험사 직원이 내민 서류에 서명을 해줬다. 그런데 남 씨도 모르는 사이 그 서류는 다른 서류로 둔갑했다. 보험사가 대리인이 돼서 남 씨에 대한 모든 의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동의서가 된 것이다. 여기다 사인해주는 동시에 본인의 모든 정보는 보험회사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사인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작성을 하시되 이 부분은 X를 끊으시라 이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걸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 내 몰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미 다 떼주고 다 공개하고 28번이나 뭐 보험사들하고 다 그냥 다 했어요. 공유한 거예요. 그걸 내가 본인이 꼭 본인만 뗄 수 있는 부분인데 보험사가 그걸 기왕증을 자기네들은 그 입증하기 위해 갖고 그 내가 해야 될 서류를 보험사가 다 했다는 거. 사고가 나기 4년 전 남 씨는 건강 검진을 위해 갑상선 검사를 했다. 별다른 이상 소견도 없었다. 그런데 병원 측은 남 씨가 갑상선이 아닌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기록했다. 명백한 허위 기록이었다. 그 이런 허위 병명으로 가지고 병원비를 한 10배 이상을 청구해서 그 병원이 사용을 하는 걸 갖다가 저의 근거로 그냥 삼아버린 거예요. 저의 근거로. 그럼 그걸 보험사에다가 줘도 안 되는데 미리 공개해버리니까. 보험사는 이런 과거 병원의 기록을 근거로 남 씨가 원래부터 척추 질환, 즉 기왕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남 씨와 남 씨의 가족들을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에 내사를 의뢰까지 했다. 택시 일이라는 직업이 압박을 가졌다는 거에 보험 사기꾼에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택시 일을 하면 사기꾼 집안이 되는 거에 더 가까운 데로 가는 그 직업의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랍지 않나요? 거짓말 치지 말라면서 보험회사 직원이 이 정도로 말을 믿지 않고니 사기 또 치고 있구나. 내 말은 모든 게 사기꾼이야. 사기.
남씨는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보험사는 물론 병원, 금감위, 경찰서, 건강보험공단 등을 찾아다니며 시위를 하고 억울한 일을 알렸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격제나도 될 고통을 온몸으로 항의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에서도 책임 있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제가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냐고요. 돈으로 나는 이런 게 싫어. 지금 뭐 내가 뭐 사회에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이거는 부당한 거야. 너무너무 부당해서 저는 지금 친구도 없고요. 사회에서 그 중요한 사회생활에서 저 50년의 인생은 접어버렸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그냥 접었어요. 남씨는 목이 부러지고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잊지도 않은 기왕증 때문에 남의 나라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난 지 3년. 그녀는 여전히 보험사와 소송 중이다. 기왕증으로 인한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회사 자문의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판정이 아니라 보다 객관성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보험사 편도 아니고 환자 편도 아닌 객관적인 제3의 이 기왕증이나 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걸 갖다 관할해갖고 교통사고 일반 환자들에 대해서만 진료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기왕증이라든가 장애 평가라든가 이런 걸 같이 평가할 수 있었다면은 그러면 좀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도 내 몸이고 내 재산권이고 내 건강이에요. 건강권은 내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 내 기본권 중에 하나예요. 적극적으로 지켜야죠. 적극적으로. 저 내 몸 아픈 거 싫거든요. 왜 우리가 치여야 돼요? 보호받고 정말 양해받고 사과받아도 시원찮은 교통사고 환자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인권적으로. 오동훈 PD, 네.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망가진 것도 억울한데 제대로 된 배상은커녕 사기꾼으로 몰려서 경찰 수사를 받고 뭐 분통이 터질 노릇인데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관련 당국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보험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되는 금융감독원은 소송이 시작되면 자신들의 영역을 벗어났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건설교통부, 지금의 국토해양부는 그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가입은 의무화를 시켜놨지만 그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방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 보건복지부 역시 개인과 보험회사 간의 문제라며 기왕증 판정에 아주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취재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관련 당국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그 보험사들의 횡포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보험사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그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만큼 국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민간 보험사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셈인데 바로 이것 때문이라도 보험사의 횡포를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놀라고 분노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7287님은요,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없는 현실, 사랑보다 두려움을 먼저 배우는 게 참 씁쓸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1584님은 성범죄는 중형량 원칙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정비 및 교육이 선행돼야 합니다 하시면서 사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왕증으로 본 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의견인데요. 6816님은 본인 남편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공감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3680님은 그런 치졸한 방법으로 사고 나는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보험회사가 정말 짜증스럽네요 라고 이렇게 분노의 글을 많이 올리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들은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왕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이득으로 인해서 이런 게 사용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방송한 기자실 인분 투척 사건에서 부천시장의 간부회 발언 음성은 KBS 미디어 포커스에서 인용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인터넷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7분쯤 되가나요? 벌써 오늘이 선거일입니다. 지금 이 시각 모든 후보들이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투표도 안 하고 나중에 정치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